뭐해? 목소리 뭐해? 뭐해 목소리? 대박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오늘은 휴일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하루는 휴식이고요. 휴식을 하진 않을 거고 일단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테이크아웃을 하고 스터디 카페에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루 종일 공부를 할 거고 저는 주로 공부할 때 이 아메리카노와 딸기라떼를 먹습니다. 혈관에 좋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원래 그 간헐적 단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런데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공부하는 거는 학습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효율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당이 들어가줘야 돼서 밥은 안 먹는데 그 당을 딸기라떼로 먹죠. 주말에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 이제 만 나이 아니고 그냥 한국 나이로 34살이거든요 91년생. 이제 회사에서도 6년 꽉 채웠고 이제 6년 반째 7년 차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징그럽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 선배들이나 이제 가까운 이제 근기수들 이렇게 또 선배 후배들 보면은 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벌써 8년? 7년? 6년? 벌써? 대박. 우리 들어왔을 때 이렇게 7년, 6년 된 사람 누구 있었지? 아, 진짜 그 사람이야? 미쳤다. 약간 이런 느낌. 시간이 그만큼 빠릅니다. 뭐가 그 사람들과 다를까를 생각했을 때 아이씨, 나도 그냥 시간이 지나온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 나를 좀 더 그 다듬을 수 있는 나의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게끔 또 나를 위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계속 꾸준히 그래야지 또 회사 생활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거에 그 이전에 올렸던 뭐 일본어 공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일환이긴 했죠. 그래서 요즘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도 가서 공부를 좀 할 거고요. 자격증을 딸 수도 있는 거고 업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공부할 거는 무궁무진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놔버리고 흘러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나이 34살 이제 변화의 바람을 피하지 않고 맞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오늘은 공부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몇 시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타임랩스 네, 타임랩스를 켜서 한번 쭉 한번 보시죠. 잘 하는지 저도 뭔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면은 아씨 좀 하다가 말 것도 끝까지 그래도 지키고 하지 않을까. 아, 드래곤볼 노래나 들어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찾아왔습니다. 뭐 사실은 그냥 개인 기록용으로 찍어놓는 거예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글 읽기, 그리고 영어, 일본어 그리고 기획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해보려고 시간이 생기면은 주말에 이제 스터디 카페를 지금처럼 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좋은 공부 방법이나 공부 자료가 있다면은 댓글에 알려주세요. 이게 주말을 너무 쉬는 데만 활용하니까 매주 지날 때마다 남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도 너무 빨리 흐르고 시간을 붙잡아 보고자 좀 타이트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헬스 한 번, 축구 한 번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주 3-4일씩 가던 것도 적게 간다고 생각했던 저를 돌이켜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꾸준히 유지하려면은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 찾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헬스 가면 고중량 벤치, 그리고 랫풀다운, 고블리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렇게 전신을 해주고요. 러닝머신도 해주고 있어요. 배고파가지고. 와,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있었네. 비가 온다고? 왜? 비가 오는데요. 얘들아 안녕. 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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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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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다. 와우 개만호. 와우 와우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 똑같이 생긴 놈들끼리. 아, 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옛날에 읽었던 스티븐 제이 굴드의 프라우스란 책이에요. 10년 정도 전에 읽었었는데 다시 읽으니까 훨씬 재밌더라고요. 진화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관점을 넓히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워낙 재밌게 써놔서. 네, 이 생물학자의 다른 책들도 저는 한번 다시 또 읽어보려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설렁설렁 잘 살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기록남기로 올게요. 감사합니다. 경호대였습니다.